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원래 상형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활용한 것.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원래 상형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활용한 것이 됩니다. 지금 한글로 불리는 표음 문자는 원래 서기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 하였으며 서기전 2181년에는 가림토, 산수가림토 또는 산수가리토라고 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에게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편 가림토라는 말은 가리는 소리이고 산수가림토는 깎고 닦은 가리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즉 정밀하게 고르고 골라 정형화 한 소리 글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도 지역의 범어를 적는 글자인 산스크리트라는 말도 정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산수가림토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글의 자음부터 상형 문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역은 굽은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골이라는 말에 고에서 굽어 있는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은 니은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니다라는 말은 두음법칙으로 인하여 지금은 있다라는 말이 되었는데 다니다의 니라는 말이 니은 상태 즉 연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디귿은 다음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닿아 있다는 것은 일부는 닿고 일부는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리는 땅의 다음 모양입니다. 리을은 굽으면서 니으면서 닿으면서 떨어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이 되는데 나르다, 구르다, 흐르다 등에서 쓰인 리을이 가지는 뜻이 됩니다. 미음은 뭉쳐진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머리 모양처럼 모아진 모습을 뜻합니다. 비읍은 벌어진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뭉쳐진 모양에서 한쪽으로 벌어진 모양이 됩니다. 시옷은 서 있는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사람처럼 서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응은 둥근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지읒은 서 있으면서 위에 지붕이 있는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집은 기둥으로 서 있고 지붕이 덮여 있는 모양이 됩니다. 치우친 차 있는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서 있으면서 지붕이 있는 데서 뚫고 나오는 것처럼 꽉 찬 모양이 됩니다. 키우근 커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즉 굽은 것이 뻗어가며 커지는 모양을 뜻하게 됩니다. 티우튼 터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즉 닿아 있는 것이 떨어지면서 터지는 모양을 뜻하게 됩니다. 피읍은 퍼지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즉 벌어진 것이 옆으로 퍼지는 모양을 뜻하게 됩니다. 희우은 둥근 모양이 알차고 힘찬 모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하늘은 별들이 꽉 차 있는 모양이며 해는 기에너지가 넘치는 모양을 띱니다. 는 원래 둥근 하늘을 상징하는 둥구를 축소, 상징화한 모음으로 하늘 해 모양으로 한 글자입니다. 은은 원래 사방이 있는 땅을 상징하는 네모를 축소, 상징화한 모음으로 평평한 땅 모양으로 한 글자입니다. 의는 원래 사람을 상징하는 세모를 축소, 상징화하여 모음으로 서 있는 사람 모양으로 한 글자입니다. 그 외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글자를 조합한 것이 됩니다. 의상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원래 상형 문자에서 소리 글자로 활용된 글자임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서 현상과학적으로 자음을 만들고 음양오행의 우주원리를 적용하여 자음과 모음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물론 자음의 글자 모양은 사람의 발음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만물에 이미 존재하는 형상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